고 유상철 감독이 현역 시절 호랑이 군단 유니폼을 입고 누볐던 문수 축구 경기장에 그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웃고 울렸던 축구 영웅의 부고 소식에 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로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허전하고 마음이 아파서 조금이라도 얼굴 마지막 가는 길 한번 보고자 추모가 들리게 됐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의 울산을 향한 애정이 각별했던 만큼 울산 팬들의 상심은 더 컸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선수 시절부터 은퇴식, 감독 시절까지 고 유상철 감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추모 공간에서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팬들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 유니폼도 제가 받았고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너무 이게 맞나 아직도 지금 실감이 아직 안 납니다. 이제 위에서는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울산을 통해 프로선수로 데뷔했고 9시즌 동안 142경기에 출전하며 울산과 특별한 인연을 쌓아왔습니다. 2006년 유상철 선수의 은퇴 경기와 은퇴식은 울산 MBC 전국시대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마지막까지 팬들을 향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팬들한테 마지막 경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이 현역 마지막 경기를 뛰었던 곳도 지금 추모 공간이 마련된 문수 축구 경기장이었습니다. 월드컵 후에도 일본 J리그 후에도 늘 울산으로 돌아왔던 고 유상철 감독은 이곳에서 광주 상무를 상대로 은퇴 경기를 치렀는데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전광판은 유상철 선수의 그동안의 활약상이 영상으로 펼쳐지고 팬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바라보는 유 선수.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인데. 결국 눈시울을 적시고 만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24년간 한국 축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의 영웅. 그의 등번호 6번은 후배 박동혁 선수에게 전해지고 이제 팬들도 선수로서의 글을 보낸다. 팬들 앞에서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하는 유상철 선수. 이 짧은 시간 그의 머릿속엔 지난 24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갈 것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축구 인생처럼 은퇴 경기도 은퇴식도 멋지게 치러낸 유상철 선수. 이제는 진짜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그런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팬들한테도 그래도 마지막에 뛰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어서 그가 수없이 달렸던 그라운드에서 팬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았던 고 유상철 감독. 축구공 하나로 투혼과 감동을 전하던 월드컵 스타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별이 되었습니다.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이 사랑한 고 유상철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